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이렇게 디자인한 도안에 수치를 정해서 나무를 잘라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뭐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를 먹고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마음의 의지보다 중력이 더 세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엉덩이가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해. 내가 길을 걷고 싶은데 중력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으면 자리가 안 나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럴 땐 이렇게 스케치 외곽 부분을 티토끼기로 도려내줍니다. 이런 작은 찌끄러미들은 손으로 치우지 말고 나무 짝대기로 치워줍니다. 무섭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롱패딩 입는 것도 힘들어지고 가죽 자켓 입는 것도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못 입겠고 그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유튜브 영상 잘 만들고 싶은데 체력이 너무 없네? 싶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크로스핏이었습니다. 왜 하필 크로스핏이냐?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운동 학원이 크로스핏이었어요. 버스 안 타도 되고 무조건 내 발로 2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크로스핏 박스였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귀찮다고 그냥 집 근처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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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크로스핏은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 병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특히나 저는 엄청 내성적이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맨날 꿈적꿈적거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짝바짝 뛰어다니는 인싸 운동이 크로스핏을 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근데 뭐 말이 안 되면 어쩔 건데? 해야죠. 집에서 제일 가까운 운동하는 곳이 크로스핏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안이 무엇이냐? 아, 마인드셋을 해야겠다. 바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였습니다. 나는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다. 나는 지금 운동 나라에 떨어져 있는 거다. 라고 최면을 걸었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인드셋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크로스핏을 하다가 아 운동이 진짜 체력 더럽게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싶어서 그 주변에 계시는 어떤 한 회원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운동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다 라고 정답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 운동하러 오기 전에 네이버 카페 들어와가지고 오늘 와드 와드란 워크아웃 오브 더 데이라고 해가지고 크로스핏에서 하는 오늘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롤에서의 와드 박다의 와드가 아니라 그 오늘의 훈련 프로그램이 뭔지 확인도 해보고 거기다가 또 잘하고 싶으면 더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역도 수업에도 나오고 역도 나와라 말씀을 하셨더라죠. 그걸 듣고 제가 했던 말은? 저 네이버 카페 와드도 올라오나요? 그 순간 저와 그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박스에 계신 모든 회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약간 모든 공기가 싸늘해지는 기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 알고리즘 자체가 나랑 완전 다른 거구나. 나는 마지못해 운동을 하러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운동이 하는 시간이 설레서 미리 운동 루틴도 확인하고 오는 거구나. 그 이후로 저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아,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컨셉으로 밀고 나가자. 나는 지금 이 크로스핏 박스 안에서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외계인이고 앨리스다 라고 컨셉을 정했어요. 앨리스에게는 리본이 필요하죠. 이렇게 납작한 나무 판자에 리본을 그린 다음 톱으로 썰어서 뜯어주고 칼로 조각해줍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거를 조각할 때는 손과 칼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손에 힘 제대로 주고 잘 컨트롤 해가면서 조각을 해줍니다. 그렇게 앙증맞은 리본을 붙이고 나면 이렇게 나무로 깎여진 요상한 포즈의 역도 선수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른 주변 크로스핏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냥 와드 끝나고 코치님 곁에서 이것저것 쇠질을 배웠던 거죠.
나는 어차피 지금 이상한 나라에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없다. 잘하고 싶어도 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했던 생각은, 여기는 외국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프랑스어를 하고 싶어도 현지에 익숙해져야 프랑스어가 나도 좀 나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현지어로 얘기를 해봐라 해도 어차피 난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하자 라고 하면서 외계어를 하는 심정으로 바벨을 들었더라죠. 이게 맞든 틀리든 자세가 맞든 아니든 여기에 자극이 가는 게 맞나?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덤벨 잡고 이두박근 움직이고 바벨 잡고 원판 끼워서 스네치 해보고 내친 김에 역도 수업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역도 수업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저렇게 엘리코 밥에 초록색 원판을 끼우지는 못하는데요, 언젠간 끼울 거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역도나라의 앨리스 완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1년이 딱 되었고요, 역도 수업을 들은 지는 현재 두 달 차예요. 탈부착 가능? 제가 느꼈던 근력 운동 후의 변화는 새로운 육체를 선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섭다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도전하면 된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힘든 거는 도전하지 않을 때일 뿐이고 도전하고 나면은 훨씬 편해지는구나, 오히려 날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날 더 강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니체의 말을 좀 이해하게 되면서도, 니체 걔는 중량 안 쳐봤겠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확실한 건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내일도 운동 가요. 그럼 안녕.